캠페인 계단은 몽클레르 매장이에요. 들어가면 골든, 유광, 무광 등 패딩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런 퍼달린 핑크 베이지 보헤딕, 남자 거보단 여자 패딩이 훨씬 많았고 색감도 이렇게 오렌지랑 투톤으로 젊은 감각의 숏 패딩, 또 부클 소재의 패딩도 보이고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무조건 롱 패딩에 눈이 가더라고요. 한국 한파에 이렇게 짧고 또 미니스커트는 말도 안 되죠. 겨울엔 막상 롱 패딩만 입게 될 거 알기에 다른 건 보지도 않았어요. 와, 이건 광 때문에 출근룩에 입기는 너무 캐주얼하다. 패스! 입어봤더니 사이즈 2는 너무 커서 안 예뻐요. 66분들 사이즈 1로 가세요. 유후! 정장 캐주얼 다 되는 이런 건 어때요? 저는 몽클레르의 모카라는 모델 가지고 있어서 좀 다른 느낌의 패딩 입어보려고요. 여러분도 겨울 생존템, 제대로 된 패딩에 투자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무조건 롱패딩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프리미엄 패딩, 캐나다 구스, 노비스, 에르노 등 마지막까지 외면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결국 돌고 돌아 몽클레르인 것 같습니다. 이태리 브랜드였는데 프랑스로 합병됐다고 들어서 이태리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쌌어요. 이게 사이즈 1입니다. 잘 맞네요. 이거 한국에선 청담 플래그십에서 363만원에 팔고 있어요. 여기선 1790유로니까 268만원? 한 100만원 저렴하게 파네요. 거기서 텍스프리와 관세로 다시 계산해야 되겠지만요. 리나센테 백화점. 여기 10%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롱 패딩은 많이 없네요. 요런 거, 요 부클레 들어간 요런 롱 패딩이랑 또 이런 좀 핑키쉬한 컬러? 그다음에 요거 괜찮은데? 요거요. 요거 브라운 컬러인데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아, 여기 나와 있다. 요거는 1950유로. 그럼 2600, 한 300만원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400만원쯤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되게 컬러풀한 것들, 그 베스트도 여기 핑크랑 두 가지 컬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예쁘다. 짧은 거니까 좀 저렴하지 않을까요? 1270. 이거 투웨이인가 봐요. 컬러가 약간 어두운 색하고 이 안에 컬러도 있는데 아, 투웨이는 아닌가 보네. 이제 추워지니까 자꾸 패딩이 보이네요. 이거 리버서블인 줄 알았더니 리버서블이 아니에요. 입는 시기가 짧아서 저는 패스할게요. 또 다른 이태리 브랜드 로로피아나인데요. 로고 플레이가 없이 품질 좋기로 유명한 콰이어 럭셔리죠. 너무 예쁘다. 부드러운 색감의 머플러와 눈에 들어왔어요. 캐시미어 100% 블랙룩의 생동감이 드는 예쁜 베이지예요. 미묘하게 짙은 베이지도 가져다 주셨어요. 큰일 났네요. 점점 더 비싼 걸 가져다 주고 계세요. 캐시미어에 훨씬 더 크고 두 컬러 다르게 연출할 수 있어서 비싼 거겠죠? 질 좋은 소재와 고급진 색감으로 뭐가 다르긴 다른가 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론 너무 비싸서 당황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촉감 진짜 좋고 색감도 예쁘고 고급진데 너무 커서 거의 외투죠. 이거 어떻게 연출해야 되지?
이태리 본고장의 로로피아나는 우리나라보단 싸지만 가격에 큰 메리트는 없었어요. 같이 간 지인이 피렌체 더 몰 아울렛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줘서 살며시 내려놓고 왔습니다. 막스마라 스튜디오. 또 다른 이태리 브랜드 코트의 끝판왕 막스마라. 아, 참 좋은데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막스마라 스튜디오에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에 따로 매장이 없지만 이태리는 있어서 구경 좀 해보려고요. 좀 더 과감한 프린트를 적극적으로 가미했지만 막스마라 라인이기 때문에 여성스럽고 현대적이면서 디테일이 살짝 들어간 심플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설령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핏되는 걸 좋아한다 하시더라도 결국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도 우아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입어야 네.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 찾게 되는 게 바로 막스마라. 이번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비콜라 가격이 769유로? 우와. 막스마라 스튜디오가 그럼 캐시미어예요? 아, 한번 봐야겠다. 물일 거예요. 이 가격은 캐시미어가 그러니까 퓨어 류울 울. 합리적 가격에 고품질의 상품을 지향하는 여성을 위해 고안된 라인으로 다양한 막스마라 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으니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줄게요. 마누엘라랑 비슷하다. 야, 이 가격에 얼만데요? 아, 이거는 득템인데? 이건 딱 그 마누엘라 40. Okay, the big size. Yeah. Okay. What is the name of the model? Coat. Yeah, coat. Bicola. Bicola. 아, 똑같은 거. 100% 울. 오. 이거는 839불. 839유로. 몰로라는 자켓 같은 디자인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고 좀 오버사이즈예요. 마담 느낌? 짧은 버전의 마담? Made in Italy. Yeah. And do you issue FTA home if I buy FTA? 38, no. 들으셨어요? FTA 서류 발행해 줄 수 있는지 물으면 이렇게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서류 준비해 갔는데 구매할 때 물어보니까 텍스프리 쪽에 선택하거나 이 제품은 FTA가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못 받았어요. 1300. What is the model name? Kasia. 아, Kasia. I know this is iconic. Okay. Yeah. Yes. Kasia. What color do you have? What other color? Okay. 근데 실제 보면 색깔이 좀 누렁누렁하지 않고 조금 더 카멜 느낌이 나요. 가격이 너무 괜찮네요. 이건 약간 테디 스타일이다. 테디베어 스타일. 이렇게 오늘은 로마 쇼핑 럭셔리 편으로 미공개 영상을 풀어봤는데요. 뭐라고요? 마음에 쏙 드는 옷이 있었는데 비싸서 망설이고 있다고요? 동감입니다. 저도 이거 제가 산 게 아니고 그냥 쇼핑한 것처럼 연출만 했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 막스마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특별히 교수님 파쇼 구독자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결국엔 다 잘 될 거예요.